자 그럼 우리 라우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정리 정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라우터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저는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자 여기 디렉토리 하나 만들게요. 디렉토리 이름은 어, 라우츠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생성했고요.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저는 topic.js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topic.js 파일 안에 우리가 topic이라고 하는 주소로 시작하는 이 코드들, 여기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네요. 이만큼을 저쪽으로 이주를 시킬 거예요. 음. 자, 그런데 그냥 이주시키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이주를 시킵시다. 자, 이렇게이주를 일단 시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bah, topic, routes, routes, router,는 require. 그리고, 음, 라우트, 토픽 이렇게 해서 토픽 라우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삭제한 코드들 엄청 많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app.use 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라우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 그 전에 앞에다가 topic 이렇게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돼요 이것도 빠뜨렸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슬래시 topic으로 시작하는 주소들에게 topic 라우터라고 하는 이름의 middle r 어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저장하고요. 그리고 topic.js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옆에 있는 걸 살짝살짝 컨닝하면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일 위에다가 붙여넣기했습니다 예. 일단 express를, e x p r e 를 이렇게 로딩을 다시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e x p r e s s r o u t 라고 하는 음,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러면 라우터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해 주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병렬로 배치를 시켜 놓고 한번 비교를 좀해 볼까요? 자, 왼쪽은 main이고 오른쪽은 topic.js입니다 자, main.js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요 위에 있는 이두 개의 코드와 이두 개의 코드가 서로 대응돼요. 비슷한데 다르죠? 예, 우리의 main.js에서는 express라고 하는 모듈 자체를 호출했고요, 여기 topic.js에서는 express가 갖고 있는 rou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라우터라는 메소드는 라우터를 리턴해주고, 이 Express라고 하는 저 모듈 자체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를 리턴해줍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라우터를 리턴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는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 부분을 라우터 g e 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럼 얘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라우터. 얘도 라우터. 얘도 라우터. 라우터.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서 필요한 모듈들은 또안 가져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장을 일단 해놓고 그리고 시작,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죠. 자, 여기 에러를 보니까, 어, 제가 뭘뭐 잘못했냐면, 이 끝에다가 topic.js라고 하는 저 파일이 모듈로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 바깥쪽으로 누구를 익스포트 시킬지를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라우터가 익스포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홈을 한번 열어보고요. 여기 상세 페이지로 갔을 때 sorry cannot find t h t 찾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음,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m i d d l e w a 를 topic r o u 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 있는 라우터를 m i d d l e w a 로서이 slash topic으로 접근하는 요청들에 대해서 줬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 topic r o u 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얘를 없애도 되는, 없애야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요청한 요기 누구예요? 제 밑에 있는 이거잖아요. 요걸 이렇게 없애야 된다고요. 자, 리로드 했을 때 에러가 바뀌죠. 예, 일단 해결을 하나는 해결한 거예요. 즉 라우터를 이렇게 지정하면 그 라우터 내부에서는 이 슬래시 토픽을 이 패스에다가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뭔지를 봤더니, pass is not defined에요. 즉, 이 topic.js에 있는 이 코드들에서 이 pass라고 하는 모듈을 쓰고 있는데, 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에서 이 pass가 회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코드에서는, 현재 페이지에서는 저 pass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걸 컷해서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넣기하겠습니다. 자 리로드했고요. 이렇게 했더니 fs is not defined. fs라는 모듈이 역시나 없다라고 우리한테 불평을 하네요. 자 fs는 파란색이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카피를 했습니다. 리로드했더니 이번엔 또 뭐가 없대요. sanitize html이 없대요. 얘가 회색이니까 이것도 컷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자, 그리고 리로드했을 때또 에러가 나요. Template is not defined. 즉 여기 템플릿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카피해서 저는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리로드를 했더니 꽝꽝꽝꽝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에러가 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코드를 로드하고 있는 topic.js는 누구예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에 있는 점 슬래시 lib 이란 뜻은 topic.js가 위치하고 있는 라 o u t s 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lib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점을 두번 찍으면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현재 topic.js가 속해 있는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 밑에 있는 lib 밑에 있는 template.js가 되는 거예요. 자, reload. 리로드하면 잘 동작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CSS 눌러도 잘 되고요 create를 누르고 여기서 node.js라고 제가 내, 내용을 추가하고 Submit했을 때 sorry cannot find d a s h 라고 나오네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음. create 프로세스의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어있는 거죠 이것도 지우고요 그리고 다른 토픽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어렵죠. 이거 자, 지금, 지금 하는 얘기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다시 백한 다음에 Node.js, Node.js 서브 밑 하면 보시는 것처럼 추가가 잘 됐고요.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Node.js에서 점만 빼봅시다. 이렇게 하고 서브 밑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수정이 잘 됐고요. 딜리트를 했을 때 내용이 삭제되면 성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라우터라고 하는 Express의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라우트들을 예, 별도의 파일로 빼서 우리의 코드를 훨씬 더 단순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